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고정 지출비, 바로 대중교통 요금인데요. 뚜벅이라 매월 빠져나가는 교통비에 눈물 흘리는 분들을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알려드립니다.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, 도보 시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. 이는 해당 은행에서 신용,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한데요. 알뜰교통카드 앱상에서 거주지 증명서류 검증 후 발급받은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. 요금 할인은 이용금액 및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로 계산되며 출발 시 앱을 켜서 버튼을 누른 후 목적지에 도착 후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끝!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, 자전거 이동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마일리지가 산정되며 추후 체크카드의 경우 캐시백 형태로,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비 차감으로 진행됩니다.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. 추가로 현재 미세먼지 발령 시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해주거나 만 19세 이상의 저소득층의 경우 100원에서 200원까지 상향된 마일리지를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매월 나가는 교통비,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지출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?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.